늦은 시간에 강의를 하게 돼서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Homological Injective Torus Operations 하고 Applications to Fixed Point Theory 그 다음에 Polynomial Structures for Solve Manifold 이 세 가지 Application을 해보겠습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가령 지금 이 G가 Compact Lie Group이고 어떤 Closed Aspherical Manifold M이 있는데 이 Closed Aspherical이란 말은 Universal Covering이 Contractible이라는 소리고 다시 말하면 Pi1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Pi2 이상은 다 Trivial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Sphere가 없다는 뜻으로 Aspherical, H자를 붙여서 스페어가 없는 K-Pi-1 매니폴드입니다. 그런 매니폴드에 Compact Connected Lie Group이 액트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G는 반드시 토러스일 수밖에 없고 토러스 아닌 다른 가령 SON이랄지 다른 어떤 그룹도 Aspherical Manifold에 액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K는 반드시 토러스라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액션은 Injective다. 여기서 Injective라는 말은 이 G에서 M으로 가는 매핑을 액션이 있을 적에는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에 엘리멘트 small g를 여기 x란 점을 정해놓고 그 점에다가 evaluate 시켜요. 그러니까 g가 g.x 그러니까 g가 x에 액트하는 거 그렇게 보면 스페이스 레벨에서 evaluation 매핑이 나타나고 이제 그것이 파이 1 레벨에서 이런 호모모피즘을 인듀스 하죠. 근데 이 호모모피즘이 인젝티브다 하는 소리입니다. 1, 2, 1이라고요. 근데 특별히 그 이미지가 센터 속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K, 이 M이라는 게 closed manifold인데 파이 1만 남아있고 파이 2 이상은 다 제로인 그런 closed manifold인데 그 manifold에 이런 어떤 액션이 있으면 그건 토러스니까 토러스의 파이와는 Z의 몇 승이겠죠? Z의 K 이런 식으로 그놈이 이 속에 이 펀더멘탈 그룹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미지가 센터 이 그룹에 이게 나노빌리언 그룹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그 그룹에 센터 속으로 들어간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실 어찌 되어 있냐면 센터가 가령 뭐 Z의 몇 승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령 Z의 뭐 3승이라고 해봐요 근데 우리 토러스가 T2, 토러스 2 디멘전이어가지고 Z 스퀘어가 생겼으면 Z 스퀘어가 Z3로 가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냐 하면은 가령 보를 들면은 한 Z가 이쪽에 Z로 가, 이제 이쪽에 제너레이터가 가령 Z1, Z2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적에 이 어떤 Z가 Z1으로 한 거고 Z1의 제곱이랄지 2Z1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반드시 디렉트 서멘드 그러니까 프리미티브로만 가게 돼 있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그 이미지의 코어션트가 파이나이트 그룹에 이렇게 나타난 게 아니고 완전히 전체 그 팩터를 전체로 완전히 덮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쓰지는 않았지만 그게 증명 그리 어렵진 않아요. 사실 누구나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이거하고 달리 이게 이제 연관이 있지만 이거하고 달리 사람들이 특히 미분기하에서 사람들이 매니폴드를 스플릿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 스플릿가 되면은 스페이스를 로우 디멘전화 스페이스가 돼 가지고 따로따로 공부하면 쉬우니까 그래 가지고 전체를 알아내는 이제 보기를 들면은 이 칼라비 로슨 야오 에벌란 다 따로따로 이런 거를 이제 가령 어떤 경우는 플랫인 경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난 파지티브 이런 경우를 했는데 M이 closed manifold of non positive sectional curvature 그러니까 커베처가 sectional curvature가 제로거나 그러니까 제로 파지티브가 아니니까 제로거나 0보다도 적다는 소리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는 0이고 어떤 점에서는 네거티브 이럴 수가 있죠 그래서 non positive인 섹셔널 커브 있죠. 그런 스페이스가 있다고 할 적에
만약에 M이, 아, 우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스페이스는 반드시 K5이에요. 거베처가 every non positive면은 그런 스페이스는 반드시 유니버설 커버링이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K5 아니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매니폴드가 non trivial 센터를 갖는다고 하자. 그러면 사실은 그 매니폴드는 virtually split 된다. 거의 split. 여기서 지금 V가 뭐냐면 finite 그룹입니다. 우리 스페이스가 M인데 M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갈라지냐 하면 이 V는 finite 그룹이고 finite 그룹을 무시한다면 torus 곱하기 어떤 똑같은 종류의 그러니까 N도 역시 closed manifold non-positive sectional curvature 하는 그런 manifold이고 이 V라는 거는 TK 곱하기 N을 TK 곱하기 이건 리마니안 프로덕트입니다. 매트리컬리 그 프로덕트를 갖다가 P라는 그룹이 이 디렉트 프로덕트 액트를 해요. P가 여기에는 아이소메트릭 액트하고 P가 여기에는 이제 가령 서클을 보면은 서클을 세 바퀴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3분지씩 이렇게 어드밴스시키나 이런 식으로 트랜슬레이션 액트래요. 그래서 그 파이나이트 어빌리언 그룹의 프리 액션으로 다시 TK 곱하기 N을 쪼갠 거다. 다시 말하면 M의 파이나이트 커버링이 TK 곱하기 N이라는 소리입니다. 이거. N의 파이나이트 커버링이 디렉트 프로덕트다. 이런 명제를 증명을 했어요. 여러 사람이 몇 개 페이퍼에 걸쳐서. 근데 이거는 말을 바꾸면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M이라는 스페이스가 있으면은 M의 유니버설 커버링을 잡아주면은 전부 이제 파이완이 리졸브가 돼가지고 가령 서클 있으면 R1이 나오던 식으로 되죠. 근데 만약에 파이완이 ZK를 품으면은 위에 유니버설 커버링 스페이스에 Z의 케이싱이 액트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제 커버링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근데 그거를 그 틈새기를 다 채워가지고 RK 액션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밑으로 내려가면은 토러스 액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제는 뭐냐면은 ZK 액션 있으면 그걸 필린 해가지고 RK 액션으로 만들 수가 있고 우회층에서 그 놈을 밑으로 우리 매니폴드상으로 내리면은 토러스가 된다. 그래서 그 토러스 액션을 이용해서 토러스 액션이 있다고 해서 이건 항상 쪼개지는 건 아니지만 이 커베처 조건에 의하면은 이렇게 갈라진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 K5-1인 경우에 이것의 이 펀드멘탈 그룹 가령 이게 난 파지티브가 아니고 스트릭트리 네거티브라고 해요. 스트릭트리 네거티브인 경우에는 센터가 없어요. 센터 그룹이 없어요. 그러니까 센터가 트리비알이에요. 그러니까 난 파지티브란 조건이 이게 만약에 스트릭트리 네거티브라면 이런 게 갈라질 수가 없죠. 왜냐면 도대체 토러스랑 액트할 수 없으니까 아예. 또 한 가지는 일반적으로 K5-1 매니폴드가 있을 적에 이 M이 지금 closed, 그러니까 바운다리가 없고 compact인 매니폴드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뻔하게도 이제 파이완 우리가 이제 first skeleton을 만들다 보면은 이 fundamental 그룹이 generator가 유한계고 또 릴레이션도 유한계가 돼가지고 finitely presented 그룹이 되죠. 명백하게 나이스한 finitely presented 그룹인데 실은 지금까지도 현재까지도 이 그룹의 센터가 아까 여기 센터가 ZK를 품다 했는데 센터가 finitely generated인지 안 그러면 Z의 infinite인지 그게 알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룹이 finitely generated지만 그 서브그룹이 파이나이트 제너리티인지를 아직도 모른다 하는 소리입니다. 모르는 거 천재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방금 한 명제는 미분기화를 써서 커베처 조건에 따라서 있는데 그 다음 이 명제는 완전히 토포로지컬한 명제예요.
X가 토폴로지컬 스페이스고, 퍼스트 호몰로지가, 그러니까 매니폴드라면은 이 조건이 필요 없죠. 퍼스트 호몰로지가 파이나이트 제네리티다 이런 말은 필요가 없죠. 근데 이건 무지무지하게 일반적인 X가 매니폴드일 필요도 없이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게 파이나이트 제네리티드이고 어드미스의 호몰로지컬이 인젝티브 토포로지컬 토로 섹션. 하여간에 이거는 곧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호몰로지컬 인젝티브한 토로 섹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자. 그래서 토로 섹션이 뭐 아이소메트리 하나하나가 아이소메트리 액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여간 토포로지컬 액션이에요. 그런 액션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X는 갈라진다. 아까하고 똑같아요. 미분기하에서 아까 했던 얘기하고. 이 P라는 파이나이트 어빌리언 그룹이 다이애고널 액트. 여기에도 액트하고, 근데 여기 액트하는 건 당연하지. 어떻게 하는지 보이죠? 그냥 이렇게 트랜슬레이션으로. 그리고 여기에는 어떻게 다른 식으로 이제 액트를 하겠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우리 오리지널 스타트, 우리가 시작했던 스페이스가 다른 게 아니고, TK 곱하기 N을 어떤 다이애고널 파이나이트 P 액션으로 코시언트 한 거다. 여기서 이제 호몰로지컬 인젝티브란 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간단히 말해서 이 경우에는 우리 토러스에서 우리 스페이스의 호몰로지로 가는 맵 있죠. 근데 그게 인젝티브라. 그러니까 아까 그 호모토피에서 인젝티브를 간다고 그랬잖아요. 스페이스가 에이스페리컬 즉 좌절로 파이 1 오브 G에서 파이 1 오브 M으로 가는 게 센터 속으로 들어가는 인젝티브라고 했는데, 호몰로지에서 인젝티브라고 해서, 호모토피에서 인젝티브라고 해서, 호몰로지에서 인젝티브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만약에 그게 호몰로지에서 인젝티브가 된다면은, 이렇게 갈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명제예요. 왜냐하면은, 미분기화를 안 쓰고, 토포로지컬한 명제이기 때문에, 완전히 그룹 스트럭처만 보고, 액션 있기만 하면은,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그 명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이 명제가. 지 그 스플리팅 하는 거 호미오모피즘이 TK 액션으로 보조면 왜 이렇게 된다나? 근데 여기서는 어디서 말씀드렸지? 예. 그래요, 그래요. 네, 맞아요. 이거 원래 X에 TK 액션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지금 TK 액션이 있거든요. 에퀴베리언트 맞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지금 이게 나왔네. 이런 short exact sequence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갬마에서, 컨주게이션에 의해서 각 갬마 원소가 자기 오토모피즘에 있는 오토모피즘이 되고 갬마가 파이에서 노멀이기 때문에 파이에 의한 컨주게이션이 파이 원소 하나 잡아가지고 컨주게이시 갬마를 갬마로 보내니까 갬마의 오토모피즘 속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그 코시언트를 아웃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숏 익잭트 시퀀스가 있을 때 이걸 익스텐전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 피 그러니까 Q에서 오토 갬마로 가는 맵은 없어요. 여기서 이리 가는 맵은 일반적으로 없고 여기서 이것만 있어요. 아웃 오브 오토모피즘 오브 갬마. 그래서 이 P라는 이 맵을 이 시퀀스에, 이 exact 시퀀스에 abstract kernel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부르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게 불러왔어요. abstract kernel. 그래서 갬마 오케이, 갬마가 어떤 그룹인데 센터가 finite generator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가 파이나이트 제네리티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익스텐션이 있을 적에 아 이게 지금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정하는 건 유일한 가정은 갬마의 센터가 파이나이트 제네리티드라는 겁니다. 그럴 적에 어떤 이런 익스텐션이든지 이 익스텐션을 세컨드 코어모로지 클래스로 우리가 아이덴티파이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가령 마클레인 호몰로지 그런 책을 보면은
챕터 하나로 나와 있는데 누구나 읽을 수 있어요. 가령 박부 학생도 그룹 세어리만 하면 읽을 수 있게 써놨으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exact sequence, short exact sequence를 이 세컨드 코모로지의 원소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 그룹에서, 이게 그룹인데, 이거에서 오더가 파이넷이다 하는 말하고, 두 번째로 파이가 파이의 노멀 파이나이트 인덱스 노멀 서브그룹이 있어가지고 갈라진다. 이게 지금 파이의 이 인덱스가 지금 파이나이트예요. 그러니까 파이가 거의 갈라, 파이가 버츄얼리 갈라진다는 소리입니다. 프로덕트로 그 명제하고, 그 다음에는 센터 오브 갬마가 호몰로지컬 인젝스 인투 센트럴라이저. 이거는 이것의 퍼스트 코호몰로지가 이것의 퍼스트 코호몰로지 속으로 인젝티블리 들어간다 하는 소리입니다. 이 세 가지 명제가 동치다. 이게 지금 렘마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기억해 두실 거는 이 세컨드 코호몰로지에서 파이널 오더란 말은 파이가 버츄얼리 갈라진다. 버츄얼 수학에서 버츄얼리 어떤 p 버츄얼리 p라는 말은 그 그룹의 노멀 서브그룹으로서 p라는 성질을 갖는 그런 파이나이트 인덱스드 노멀 서브그룹이 존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세븐틴이란 게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다. 하긴 앞에 그 스프리팅 시어럼은 이제 우리가 사이퍼트 5로 제너럴라이즈 하면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X가 사이퍼트 파이버 링인데 티피컬 파이버가 그러니까 지금 그 레이몬드 코너 레이몬드 정리가 토러스가 있을 때였죠. 토러스 액션이 있을 적에. 근데 우리는 토러스 액션보다 더 제너럴한 토러스라는 건 RK를 Z의 K승으로 나눈 건데 우리는 지금 G가 이제 솔버블까지 올라갔습니다. 닐포턴트를 물론 포함하고 솔버블 타입 R이면은 닐포턴트보다 더 제네랄한 거예요. 그래서 타입 R인 그런 솔버블 리그로 자기 레티스 짜겐 이런 게 이런 것을 이런 어머니 스페이스를 파이버로 갖는 사이프트 매니폴드가 있다고 그래봐요. 그런데 이제 역시 앞에 같이 파이가 파이나이트 제너레이트 센터가 파이나이트 제너레이티드고 파이가 이제 우리 펀더멘탈 그룹인데 그게 이게 유니버설 커버링에 액트 한다고 합시다. 물론 항상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Q 이게 지금 어디에 그런 말이 있나 이게 사이퍼트 파이버링이란 말 때문에 파이버가 파이버 그룹이 겜마고 코어션트 오비폴드 그룹이 Q고 가운데 그룹이 전체 파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시퀀스가 생겼죠. 이런 시퀀스가 있으려면은 미리 Q에서 아웃 감마로 가는 맵이 있어야 한다겠죠. 그래서 그 앱셋 커널 그것이 이 안에 파이나이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 말입니다. 호몰로지컬이 인젝트 한다고 하자. 센터가 파이나이트리 센트럴라이즈 속으로 호몰로지컬이 인젝티브리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자. 그 말하고 호몰로지컬 인젝티브 들어간다는 그 말하고 X가 갈라진다. 그러면 이 지금 우리 현재 이명 이 두 면제가 지금 동치라는 소리인데 여기서도 P는 파이나이트 그룹으로서 다이거널 액트하고 퍼스트 팩터에는 이제는 이게 아벨리안 그룹이 돼가지고 무슨 트랜슬레이션으로 액트하는 게 아니고 이게 이 P라는 파이나이트 그룹이 이것의 아파인 그룹으로 액트한다는 걸로 돼 있어요. 아파인 그룹이란 말은 뭐냐면은 G 곱하기 오토 G, G 곱하기 오토 G의 엘레멘트로 액트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명제하고 그 바로 전에 했던 명제를 비교해 보면은
그 바로 전에 했던 명제는 이 그룹 G가 아벨리안 R의 K 승이고 겐마가 Z의 K 승이가지고 이게 토러스 TK인 경우가 이 앞에 했던 명제고 그래서 이게 토러스 곱하기 뭐 X 프라임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 현재로는 이게 닐포턴트를 포함하는 타이바린 솔버블 리그룹, 타이바린 솔버블 리그룹에서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굉장히 나이스하죠? 이렇게 갈라지니까. 보기를 들면은, 여기 지금, 센터가, 아니죠, 커널이 Z고, 코이센터가 Q인데, Q가, 어떻게 이렇게 돼 있지? 빼먹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이거. 큐가 잘못됐어요, 지금. 우리 파이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 파이 1이란 놈이, 제너레이터가 3개고, 이 첫 번째 거는 i3란 건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고, e1은 이거, first, 유닛 벡터죠. e2, e3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고, 알파라는 놈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이 속에 있습니다. 알파란 놈은 트랜슬레이션 파트가 첫 번째 것의 반이고 있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 파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X축을 놔두고 Y, Z축으로 180도 회전한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데 그래 되면은 이 그룹이 거의 Z큐브예요. Z의 3승. 왜냐하면은 알파 스퀘어를 하면은 이게 나오거든요. 이놈이. 그러니까 파이 1이 z 큐브를 품고 파이 1은 z 큐브로 쪼개지면은 이것으로 제너레이트된 그룹이라는 그의 오더가 2밖에 안 돼요. z 모드 2.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이를 이 센트럴 이게 지금 센터거든요. 이 센트럴 z로 쪼개지면은 여기에 남는 게 이 q가 아니고 이 q하고 이 엘리멘트하고 e2 e3 이제 이번에 E2E3는 요거 잘라내요. 그러니까 퍼스트 슬롯은 다 없애버리고 왜냐면 여기 이미 썼으니까 2x2 매트릭스 하고 이제 요 부분 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E2바, E3바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는데 그것들이 Z스퀘어를 만들고 그래서 Q라는 건 Z스퀘어 하고 요 Z모드2 그렇게 제너레이트 돼 있어요. 그러니까 Q라는 거는 Z스퀘어 세미디렉트 프로덕트 Z모드2 이게 이제 이 파이라는 거는 비벨 토전 프리 크리스탈로그래픽 그룹입니다. 3차원 토전 프리 크리스탈로그래픽 그룹이고 3차원 플랫 매니포드입니다. 굉장히 나이스한 매니포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금방은 G가 R3였는데 G가 R3가 아니라 우리 의미에서는 오케이 놔두고 봅시다. 지금 우리 G는 3차원 하이젠버그 그룹입니다. 3차원 하이젠버그 그룹 그리고 우리 파이2는 이 안에 있을 모양인데 원소가 어떻게 되냐면 E1 아이덴티티 E2 아이덴티티 이게 아이덴티티라는 거는 이 안에 오토모피즘 오브 G 안에 있는 거고 퍼스트 슬롯은 그룹 G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E1이라는 거, 여기 E1이라는 거는 이게 지금 이 G의 원소죠? 이것도 G의 원소. E1, E2, E3가 G의 원소인데 이거 보세요. 이게 1이고, 여기가 1이고, 그 다음에 이 센트럴 파트가 1입니다. E3가. 그리고 이제 여기 마지막에 트랜슬레이션 파트 A는 요 E3의 반조각이죠. 그리고 캐피탈 A는 뭐냐면 여기서 오토모피스모브 G인데
캐피탈 A라는 거는 하이센버그 그룹에서 자기 자신한 오톰 오피스인데 어찌 되어 있냐면 X 슬라시 마이너스가 붙고 Y 슬라시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그리고 Z는 G로 갑니다. 이게 오토라는 건 쉽게 체크가 돼요. 금방. 그런데 이 원소 있잖아요. 알파라는 원소. 이거를 스퀘어를 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A 캐피탈 A 곱하기 A 캐피탈 A는 스몰 A 곱하기 캐피탈 A를 스몰 A에다 어플라이 한 거 감마 A 스퀘어죠. 근데 그렇게 해주면은 앞에가 E3가 나와요. 이놈이.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은 이게 나와버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예? 앞에는 E3고 뒤에가 아이덴티티가 나옵니다. 이거 제곱, 이거 두 번 하면 아이덴티티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아까 그 전에 했던 플랫 매니폴드, 요 전 example, 파이 1하고, 이거 왜 파이 1, 이게 파이 2인데 지금? 요 전번에 했던 거를 파이 1이라고 했거든요. 이거하고 요 전번에 example. 잘못됐습니다. 요 example. 이거 보십시오. 이게 파이, 이거는 지금 이건데. 파이가 있고, z가 있고, 여기에 z 스퀘어, 세미 디렉트 플러스 z 모드 2가 있었죠. 근데 그거하고 지금 우리 것도 정확하게 똑같이 나와요. 우리 것도.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진짜 크리스탈로그래픽 그룹이고, 이건 하이센버그 그룹에서 나온 건데, 두 개가 다 이 z라는 센터가 있고, 코어션트가 z 스퀘어, 세미 디렉트 플러스 z 모드 2, 두 개가 똑같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거는 R3에 아이소메트리 그룹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거는 하이센버그 그룹의 아이소메트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거는 파이나이트 오더를 갔지만, 두 번째 거는 인피니트 오더를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보이죠? 뻔히 이 그룹은 z 곱하기 z 스퀘어 버츄얼리 거의 z 곱하기 z 스퀘어죠. 그러나 이거는 말이죠. 이 z 스퀘어가 스프릿, 여기서 이리 가는 홈오피스는 없어요. 스프릿이 되지가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파이 2라는 거는 z 곱하기 z 스퀘어 이런 그룹을, 서브그룹을 품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게 인피니트 오더하고 굉장히 트위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 리마니언 매니폴드는 거의 스플릿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지만, 이렇게. 이게 지금 홀로노미 그룹이라는 건데, 이렇게 될 수가 있지만, 우리 인프라 닐 매니폴드는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스플릿 할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스플리팅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끝내고, 픽스 포인트를 해보죠. 이제 M이 매니폴드고 MS 자신으로 가는 맵 F가 있다고 할 적에 항상 사람들이 F가 FX equals X가 되는 그런 점이 있는지 궁금했죠. 그래서 픽스 포인트. 그래서 이제 이 랩세스 넘버라는 거를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M에서 M의 호몰로지 그룹에서, 그러니까 어떤 랩이 있으면은 이게 각 호몰로지 레벨에서 각 호몰로지 그룹에 호모모피즘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1위가, 여기 Q를, 레이셔널 넘버를 코에피션트로 잡으면 이게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 벡터 스페이스로 가는 맵이 생기는데, 이제 뭐, 스트레이스란 건 베이스에서 어떤 걸 잡든지 벡터 한 개를 딱 정해놓으면 이게 매트릭스로 나타나죠. 그래서 그 매트릭스의 트레이스, 이거를 잡아가지고, K를 쭉 움직이면서 alternating sum을 만듭니다. 그래, 이게 이제, 그러니까 zeros 레벨에서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 first homology 레벨에서 트레이스를,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면서 쭉 합해주는 거를 Lefsetz number라고 부르는데, Lefsetz number는 계산하기가 쉽죠? 근데 또 이제, Nielsen number라는 게 있어요. Nielsen number는, 우선에, 픽스 포인트를 다 잡아놓고, 이게 이제 subset of
우리 manifold M의 subset인데 이걸 잡아놓고 거기에다가 equivalence relation을 줘요. 두 점이, 두 fixed point가 equivalent란 말은 그 한 점에서 그 다음 점으로 가는 어떤 패스를, 패스가 있어가지고 그 오리지널 패스하고 그 패스에다가 우리 지금 F맵을 시킨 거 이것도 이제 패스가 되는데 이 두 패스가 호모토픽 하면은 이 두 점을 같다고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코어션트를 시킵니다. 픽스 포인트 전체를 우리 이퀴벌런스 레시로 코어션트를 시켜요. 가령 스페어가 있잖아요. 스페어가 있는데 내가 F란 맵이 이걸 돌리는 몇 도 돌리는 맵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게 픽스 포인트가 있죠. 두 개가 우아래. 근데 이거는 이퀴벌런트죠. 왜냐하면 C를 여기서 이리 가는 C를 잡아주면 F 서클 C가 뭡니까? F 서클 C는 C로 C에다가 F를 시키면은 C가 또 이렇게 돌아갔겠죠. 근데 이거하고 이 C라는 패스하고 F 서클 C가 이렇게 한꺼번에 그려주면은 늘 호모토픽이지. 그러니까 이퀴벌런트라고 말이에요. 이 두 점이. 그런 식으로 해서 픽스 포인트에다가 이퀴벌런스 릴레이션을 줘가지고 그거를 코어션트 시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픽스 포인트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픽스 포인트 클래스에다가 이제 각 픽스 포인트 클래스에 인덱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덱스가 로컬리 이제 어떻게 가령 컴플렉스에서 z를 z2로 보내는 맵은 인덱스가 2입니다. 왜냐하면 두 바퀴 돌리니까. 그런 식으로 로컬리 그 인덱스라는 개념이 생겨가지고 인덱스가 0가 아닌 그런 픽스 포인트 클래스의 개수, 그게 리스 넘버라고 그래요. The number of essential fixed point class.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정의가 상당히 힘들죠. 계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명제는 뭐냐 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이 두 넘버가 픽스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거 보세요. 만약에 이게 랩스에서 픽스 포인트인데 LF가 non-0면은 M에서 M으로 가는 그 F는 픽스 포인트가 non-empty 픽스 포인트가 있다. 그러니까 F뿐이 아니고 이게 호모토피 인베리언트예요. 그러니까 F하고 호모토픽한 다른 어떤 맵 G도 이게 똑같아질 테니까 LF하고 LG가 똑같아질 테니까 이게 지금 호모토픽한 스테이먼트입니다. 그런데 닐슨 넘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그 픽스 포인트의 컴포넌트 개수까지 말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닐슨 넘버가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준다 하는 얘기죠. 이그젬플까지 있네. 이제 보니 on S1 there is a self map F which is homotopic to the identity. 서클 있잖아요. 서클에서 자기 자신으로 가는 맵으로 픽스 포인트가 하나도 없는 그런 맵으로서 아이덴티티하고 호모토픽한 아이덴티티 맵하고 호모토픽한 맵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거를 서클에서 서클로 살짝 돌려보세요. 이렇게 조금 돌리는 맵. 그거는 분명히 아이덴티티 맵하고 사실은 아이소토픽하죠. 아이덴티티 맵을 조금 변하면은 이런 맵이 나오는데 이놈은 분명히 픽스 포인트가 없죠. 그 말은 뭐냐면 LF를 계산하는 대신에 우리는 L of identity를 계산하면 되겠죠. 두 개 호모토픽하니까. 그러면 L of identity를 계산하면 그 말이 없네. L of identity. 그러면 S1이니까 S1은 호몰로지가 H0하고 H1만 나오죠. 근데 아이덴티티 맵이니까 H0에서도 뭐예요? 저거지. 아이덴티티고 H1에서도 아이덴티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1-1, 0. 왜 0이 나왔어? 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alternating sum이니까 트레이스라는 게 이게 1 dimension이니까 그냥 자기 자신 1이잖아요. 아이덴티티 맵 벡터 스페이스 R1에서 R1으로 아이덴티티 맵은 저게 트레이스가 1이니까 그래서
두 개가 트레이스 AD 나와가지고 1 이제 퍼센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니까 제로가 나와버렸죠. 근데 그 랩세스 픽스포인트 세럼에 따르면 난 제로면은 픽스포인트 간다. 그 역은 성립이 안 되는데 하여간에 이거는 제로니까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게 픽스포인트가 없는 걸 알고 있죠. 봅시다. S2인 경우는 어떠냐? 이것도 almost what happens to S2. 이제 S2에서 S2로 가는 맵이 있는데 지금 식으로 아이덴티티하고 호모토픽 하면서 픽스 포인트가 없는 놈이 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가령 살짝 우리는 이렇게 조금 돌렸는데 이걸로 쪽 그래서 픽스 포인트가 두 개 생겼는데 어찌 조금 변해 가지고 픽스 포인트가 하나도 없도록 그런 재주를 부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 안 되느냐? 아이덴티티하고 호모토픽 하다는 말은 F의 랩세스 넘버 또는 닐슨 넘버하고 아이덴티티의 랩세스 넘버나 닐슨 넘버 똑같은 소리거든요. 그 두 개가 다 호모토피 인베리언트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 대신에 아이덴티티를 계산하면 되는데 아이덴티티 맵은 모든 호몰로지 레벨에서 아이덴티티 맵을 인듀스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령 H2가 2D면전이면 R2에서 R2로 가는 아이덴티티 맵. 그것에 매트릭스는 다이어널 1,1이니까 트레이스가 2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H0가 Z이고 H1도 H1은 0고 H2가 Z인 건 다 알고 있죠. 이거는 파이 1이 0이기 때문에 네? 파이 1에 아벨리아나이즈를 하면은 0는 0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우리는 G가 아니라 R을 쓰고 있는데 여기를 R을 R에서 R로 가는 아이덴티티 맵에 그런 Q라겠지. 레이셔널에서 레이셔널 그래가지고 1이 나오고 여기서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0이고 여기서는 또 1이고 그래서 1 마이너스 0 플러스 이거 트레이스가 또 1이니까 이렇게 해서 2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랩세스 픽스포인트 트레모에 하면 랩세스 넘버가 난 0니까 픽스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There is always fixed points. 근데 이거 할 적에 인프라 솔브 했던 거 내가 플랫을 했던 기억이 안 나네. 아, 맞다. 내가, 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야. 이거는 인프라 솔브는 원래 크바식하고 제가 인프란 일을 했죠. 어느 날 집에 가다가 둘이 얘기해가지고 며칠 일주일도 안 걸려서 그걸 증명했어요. M을 호모토피칼리 피어리어딕 맵이라고 하자. 인프란 일, 인프란 일이란 말은 닐포인트 리그, 아까 그 하이젠버그 같이 닐포인트 리그룹을 자기 레티스 자른 거는 닐 매니폴드 그러고. 그러니까 토로스도 닐 매니폴드에 토로스도 RK를 ZK로 쪼갰으니까. 근데 그거를 파이나이트 프리 아이소메트리 액션으로 더 자르면 이제 플랫 매니폴드가 나오죠. 토로스에서. 그런 식으로 닐 매니폴드에서 파이나이트 프리 파이나이트 이제 아이소메트리 액션으로 짜고 해주면은 그게 바로 이름이 인프라닐이에요. 그래서 인프라닐 매니폴드가 그게 이제 어저께 그저께 말씀드렸듯이 어떤 매니폴드가 인프라닐이긴 위한 필충 조건이 almost flat이다. 커비처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미분기하에서 말하는 almost flat if and only if 그 매니폴드가 바로 어떤 닐포인트 리그룹의 코에피션트로 되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almost flat 매니폴드가 있는데 almost flat 매니폴드가 있는데 맵이 하나 있어요. 거기 잘 신호가는 맵인데요. 호모토피칼리 피어리어딕이라고 하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맵을 몇 번 하면은 몇 번 컴포짓 하면은 아이덴티티하고 호모토픽 하다고 말입니다. 호모토피칼리 피어리어딕이란 말은 어떤 맵이 피어리어딕이란 말은 F의 K번째 컴포지션이 아이덴티티가 되어버린다는 소리고 여기서는 호모토피칼리란 말은 K번째 K번 컴포지션 맵이 아이덴티티하고 호모토픽 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LF하고 NF가 같다.
이걸 이런 거를 증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맥코드가 우리 본 따라가지고 살짝 바꿔서 더 일반적인 경우를 증명했더라고요. 솔브 경우를. 그 다음에 이제, 아, 그 이제 이 경우는 보세요. F의 K승이 우리는 지금 뭐 호모토픽 투 더 아이덴티티 건 F의 K승 equals identity는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호모토피만 쓸 테니까 아예 F의 K승 equals identity라고 하면은 그 F의 induced map, homology induced map을 보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F 스타라고 보면 F 스타의 K승 equals identity가 되니까 identity 맵이 되어버리니까 F라는 맵 자체가 오토모피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당장. F에 몇 승 해가지고 아이덴티티가 나왔으니까 F에 인버스 맵 있잖아요. F에 3승이 아이덴티티면은 F제곱이 F에 인버스가 되니까 F가 오토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그런 이 성질을 만족하는 F는 사실은 파이 1 레벨에서 또는 H 레벨에서 전부가 다 오토모피스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일반적으로 맵이 뭐 오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디멘전을 줄이는 맵도 있고 M에서 M 자신으로 가는데 아주 맵이 이상해가지고 줄어지는 맵도 있고 그러잖아요. 호묘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테이크케어를 하려면 이제 이게 필요합니다. M이 이런 이제 리그룹의 코션트로 닐프런트 리그룹의 그러니까 M이 지금 인프라 닐 매니폴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이제 F가 이 M에서 M으로 가는 맵인데 호모토피칼리 피어리어딕 임플라이스 FS 아 이걸 지금 증명하고 있구만요. 이거 증명이 뭐냐 하면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F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F가 사실은 오케이 그러게 되면은 F가 파이 1 레벨에서 오토모피스미 되고 어저께 비비바 정리 말씀드렸죠. 비비바 정리의 두 번째 명제가 만약에 파이하고 파이 프라임 이 경우는 지금 파이하고 파이가 같은 경우에요. 파이하고 파이 프라임이 같은 파이하고 파이 프라임이 있는데 여기서 1이 가는 아이소모피스미 있다고 해봐요. 아이소가 그러면 그 아이소는 반드시 어떤 아파인 맵에 의한 컨주게이션이다 그걸 얘기했죠. 그래서 그 명제 때문에 이미의 두 almost flat manifold는 사실은 affinely diffeomorphic하다 그랬어요. 왜 아이소메트릭까지 못 했냐면은 이게 아이소메트릭으로 못 들어가고 affine diffeomorphic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F가 아이소모피스을 인지어서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비베바 두 번째 정리를 쓰면은 이 F가 사실은 뭐가 F하고 호모토피 이퀴벌런트한 이런 맵이 아파인 맵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복잡하게 보이는 식을 썼는데 이거는 뒤에 나온 거네요. 왜냐하면은 오리지널리 크바시오가 적을 적에는 픽스 포인트에 튜블라 네이브르들 돌려내고 다른 으로 붙이고 이런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왜 이거는 그 뒤에 발견된 방법이에요. 사실은 오리지널 증명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파이라는 그룹이 닐 매니폴드라면은 닐 포인트 리그룹의 래티스니까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파이나이트 또 파이나이트 그룹이 피라는 게 이제 우리가 홀로놈이라는 홀로놈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닐 매니폴드를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쪼갠다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플랫 매니폴드가 토러스의 파이나이트 토러스에 의해서 파이나이트리 커버되는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인프라 닐 매니폴드는 닐 매니폴드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닐 매니폴드에서는 일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닐 매니폴드에서 이런 거를 알았다고 하면은 이제 L이나 N이나 이런 걸 계산했다고 하면은 그 파이나이트 코어션트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그 명제예요. 그러니까 그 이제 파이나이트 그룹이 항상 스몰 A, 스몰 A, 라지 A, 이 라지 A 그 오동업에서 우리가 홀로놈이라고 부르는데 그 홀로놈에 있는 이게 지금 어느 건가 D가 아 A가 홀로놈이구나. D는 여기에 나온 D고 정해진 우리 F라는 맵에서 나온 거고 홀로놈이 이 홀로놈의 A라는 거는 우리 파이나이트 그룹의 이 매트리스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이런 식을 LF가 이렇게 된다. 이걸 이제 에버리징 포뮬러라고 JB 리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가 증명한 거예요? 이 두 번째 거는? 이거는 잘 알려져 있었죠, 그 전에? 이거를 우리가 증명했나? 누가 다른 사람, 우리가 증명한 거예요? 그런 모양인데. 아니, 근데 이 오리지널 명제 할 적에는 이 방법을 안 쓰고 이 픽스 포인트가 있으면, 하이어 디멘션으로 픽스 포인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도려내가지고 픽스 포인트가 없는 액션으로 호모토피칼리 바꿔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부 하이어 디멘션으로 픽스 포인트가 없고 완전히 아이솔레이티드만 있다는 걸 증명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했었어요. 맥코드의 증명도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튜브나 네이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건 상당히 뒤에 나왔는데 뒤에 이렇게 지금 에버리징 포뮬라 같은 거 쓰면 솔브메니 코드 카이 마리어야 그러니까 UAP. 아니 아마도 우리가 그거 이후에 우리가 다른 논문을 썼는데 거기서는 튜브라 네이버 안 쓰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얍삽하게 금방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지만 여기서 이 썸이라는 게 닐 매니폴드에서 인프라 닐로 내려가는 파이나이트 그룹이 이 트랜슬레이션 파트하고 이 로테이션 파트가 있는데 그 로테이션 파트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 명제는 그게 반드시 닐 전체일 필요가 없는데 그건 뭐 복잡하니까 그렇지만 더 이보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약간 더 일반적인 것을 증명을 한 셈이죠. 사실은 아 이게 증명이 계속되네. 이거는 참 쉽고도 알아둘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n by n 리얼 n by n 매트릭스가 있는데 그게 파이나이트 오더라면은 아이덴티티에서 그 매트릭스를 뺀 것에 디터미넌트가 0이거나 0보다 크다. 이상한 명제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알아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증명까지 있네요. 이거 보세요. 얼마나 쉬운가. 어떻게 해버리냐 하면 이게 이제 파이나이트 오더니까 컴팩트죠? 컴팩트니까 ON에다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미의 컴팩트 그룹은 콘주게이트에 의해서 ON이 지금 오토노멀 그룹이 GLN의 맥시멀 컴팩트 서브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미의 컴팩트 그룹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파이나이트건 뭐건 간에 컴팩트 그룹이 있으면은 적당한 엘리멘트 GL 엘리멘트를 발견해가지고 그놈에서 콘주게이트 해주면은 ON으로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ON이 있다고 가정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ON의 이미의 오토고널 매트릭스는 아이겐 밸류가 루트 오브 유니티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버리냐면 어떤 PA에서 다이고널라이즈 하는데 이제 물론 아이겐 밸류가 다 리얼은 아니니까 아이겐 밸류가 콤프레스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리얼인 경우는 리얼로 그대로 놔두고 컴프레스인 경우는 2x2로 나오겠죠. 2x2로. 그러니까 이게 블락트 다이아고널로 딱 적게 됩니다. 어떤 P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쭉 하다가 어떤 놈은 이런 게 있고 어떤 놈은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이것들은 놔두고 이걸 보세요. 이걸. 2x2로. 그러면 이게 지금 리얼에서 나왔으니까 반드시 코사인 테다, 사인 테다, 마이너스 사인 테다. 코사인 때다 이런 폼이거든요. 그러면 I에서
아이덴티티에서 이걸 빼보세요, 이걸. 그러면은, 이런 부분. 아, 그런데, ON이기 때문에, 이게, 1의 루트니까, 이것들이 다 1의 루트거든요. 콤플렉스 루트. 그러니까 이게, 리얼인 경우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 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빼면은, 1이거나, 2거나, 그렇죠. 이게 마이너스 1 있으면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아이덴티티 2 by 2에서 이걸 빼가지고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플러스가 돼요. t가, 응? 약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각 블록이 either 0거나 2거나 또는 이런 넘버가 나와가지고, 항상 positive예요. 지금 생각하니 신기하네. 어떻게 이걸 알아냈지? 굉장히 쉬운 일인데, 처음에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게 또 나왔어요, 왜? 내가 잘못 눌렀나 보다.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 아래를 증명하고 있네요. 아래 식을, 이 식을 써가지고, 이 사실을 이용해가지고, 그 식에다가, 그걸 적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두 번째 식, 요거 보세요. 요게, 이 앞에, 어떻게 됐나? 이게, 아, 이게 여기 있군요, 여기.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거, 이게 갓 터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같다. LF하고 NF가 같다. 아, 이거 뭐. 이게 지금 우리 자꾸 나오던 스탠다드 트랜슬레이션 T1, T2, T3, 알파가 이 네 개로 제너레이팅 그룹을 이제 우리가 파이라고 했는데 이게 울프 콘스턴트 커베처 책을 보면은 이거를 이름이 G2라고 돼 있어요. 그 책에서 이제 우리 플랫 리마니안 매니폴드인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M이 R3를 이 파이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이 M에서 M으로 가는 자신으로 가는 맵으로서 G라는 맵으로서 G가 어디에서 인듀스 됐냐 하면은 저런 아파인 맵으로 그러니까 이 스몰 D가 트랜슬레이션 파트가 없고 이 메리텍스 파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디터미넌트가 지금 이 부분의 디터미넌트가 1이고 이게 3이죠. 그러니까 D가 아이소모피즘이 아니죠. D의 디터미넌트 3이란 말은 아이소모피즘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M에서 M으로 가는 이 엘레멘트가 M에서 M으로 가는 래핑을 인듀스 하는데 아이덴티티 맵하고 호모토피 파이 1 레벨에서 아이덴티티가 아닙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호모토피칼리 피어리티가 아니죠. 그런 경우에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가지고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요게 지금 네가티브로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왜 이런 부산사가 벌어지냐 하면 이게 호모토피칼리 파이낫이 아니라서 아까 요 전명제를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찌어찌 계산을 해보니까 별로 어렵진 않아요. 계산해보니까 LF가 마이너스 4, NF는 6다 그래서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는 이유가 호모토피칼리 파이낫이란 파이낫 피어리딕이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렇다는 그래서 이제 지금 경우는 호모토피칼 그러니까 호모토피칼리 피어리딕이라 이렇게 아이소모피즘인 경우만 했는데 일반적인 맵은 그보다
제너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더 이런 면제가 필요합니다. 뭐냐면은 굉장히 제너럴하게 써놨네요. S가 솔버블 E그룹이라고 하죠. 근데 타입 R입니다. 타입 R은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adjoint representation, adjoint representation의 eigenvalue가 다 리얼이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